저기 얘들아, 그 실은 내가 얼마 전에 그 상을 탈 일이 있어서 시상식에를 갔어. 오야, 무슨 상? 아이고, 좀 그런데. 아, 이거 상을 야, 타고 진짜. 수상소감을 얘기하려는데. 야, 그거 되게 떨리더라. 야, 그러게. 뭐 떨려. 수상소감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아, 원장 선생님, 미용실 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야, 미스 코리아 이런 느낌은 그거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야, 철신없게. 야, 적어도 이렇게 수상소감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운 밤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정말 겸손하게 써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야, 이 정도면 돼야지, 진짜. 아니, 상을 뺏고 싶어. 상 안 뺏고 싶어. 저기, 그 뭐냐. 다 상 받을 준비는 다 돼 있어, 그죠? 언제라도. 네, 그럼요.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죠? 네. 상 받을 준비는. 그 중에 여윤정 씨가 제일 네. 큰 상을 받을 것 같아. 아우, 안 해, 안 해. 혹시 밥상? 밥상? 뭐 이런 거. 야, 그 이상의 밥이. 밥상 이상의 밥이. 아, 윤정 씨는 그 잘 다녀왔어요? 네. 어디를 다녀왔어요? 아, 태국의 치앙마이 갔다 왔어요. 네, 그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요. 150 네. 가정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많이 기뻐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분명히 개그 공연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와. 네.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 정말. 지금 웃음은 뭐죠? 아, 약간 최고. 아니, 그러니까 윤정 씨는 왜 저기 시집을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건데요? 안 가는 거였어요? 왜 이 얘기로. 속쓰려. 네. 예, 하여간 저기, 오늘은 네. 마지막 그 주기도문 강의. 오, 벌써 네. 마지막이 됐네요. 자,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면서. 네. 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게 좋다 그랬어요. End is good, all is good인가?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 그랬으니까 이제 한번 기대합시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4강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대게를 집어넣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고 안 집어넣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대2 누가 오를까? 가위바위보를 정하세요. 아가씨하고 요한씨. 대게를 넣으신 분들은 저 영덕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대게를 넘버전도 있고 안 넘버전도. 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약간 섞여서 나와요.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주기도문에서는 대게를 뺐죠. 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대게가 멸종 상태에 들어갔는지. 야, 도대체. 네. 네. 도대체 대개가 뭘까, 그죠? 네, 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오늘 그 얘기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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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장님이 알고. 대개다. 대개. 그러니까, 아니요. 저기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남아 있는데 네. 누가복음에는 없고 네. 마태복음에는 그 전에는 오래된 성경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쟁이 붙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 이제 저는 그
이 성경책은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건데, 전체적인 문법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대개 해당되는 헬라어는 없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하여간 뭐 알아야죠. 내가 뭐 헬라어를. 근데 대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큰 원칙에서 말하건대라는 뜻이에요. 큰 측에서 큰 예. 예. 큰 안목에서 보건대. 예? 이런 뜻이에요. 다음 이거 그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 뜻을 알면은 대개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주기도문 전반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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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가게 해주세요. 큰 장 받게 해주세요. 아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또는 섬기는 신에게 희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놓고는 내 이름이 거룩하게 좀 떠야 되잖아. 큰 상 받고 말이야. 그죠? 네. 네? 네. 근데 내 이름은 쏙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죠? 나라가 내가 있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임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런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 갖고 어떻게 살아? 그죠? 몇 대는 먹어야지 좀 안심이 될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어찌 되었건 지금까지 살펴본 거,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빼놓고 그 앞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떻든 기원이에요. 기원.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내 이름이 없어져도 좋고 뭐 몇 대에 걸친 먹을 게 없어도 좋고 뭐 하여간 그런데 내가 그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한 줄로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간단하게 결론 내리자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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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해서는 가르쳐 줬거든요. 네. 아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그래놓고 열심히 가르치시더니 끝내는 그 모든 기도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요만침도 없고 요만침도 없고 몽땅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네. 제자들 기분이 좀 그랬겠는데요. 그렇죠. 기대했던 거랑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줄 것 같고 가질 것 같고. 야, 이건 뭐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한. 예, 나를 위한. 예. 부모님조차도 자녀들한테 막 이래놓고 저기 효도를 기대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욥기에 보면은 이래요.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근데 저도 좀 알아요 그거. 아니 요한 씨가 내게 충성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 성호 씨가 내게 충성한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랬던 두 번만 더 했다가는 딴 교회 알아보시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저 저는 우리 집사람만 빵긋 웃어주면 다 끝나. 이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뜻이 I am who I am이라는 건데 나는 나다 그런데 그거는 나는 나야라는 뜻이 아니라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아, 스스로 존재.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네. 그 우리들의 충성이 필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그 아들이 오셔갖고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허덕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 불쌍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구할 게 없고 아니 딱 하나지 일용할 양식 그렇고 나중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란. 야, 이거 도대체 뭔가. 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풀어갈 거예요. 네. 시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시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그, 한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그 큰 사고가 나고, 네. 큰 사고가 나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가 즉사를 해요. 그리고 아기가 자녀가 넷이었는데 본인과 세 사람도 크게 다쳐. 네. 심각하죠. 앰뷸런스가 오고 그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것보다도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망연자실인 거죠. 그래,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그런데 정신을 하나도 차릴 수 없는데 멀리서 그동안에 자기가 설교하고 묵상하고 했던 그 성경 말씀 소리가 이 구절들이 자기 귓가를 탁 치는 거예요.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는 자꾸 그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시처 목사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이게 무슨 결심이냐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비극으로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이 비극으로 나와 내 가정을 규정하지 않겠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죠? 우리 아, 왜 저 사람들 그랬죠? 5년 전에 그런 사고를 당했대. 아니 왜 쟤는 그래? 아 글쎄 5년 전에, 10년 전에 글쎄 어머니, 할머니,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대. 아 쟤는 왜 저래? 아 글쎄 말이야 이런 얘기.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불행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규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슬픔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규정되고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슬픈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도 마칠 수 없었고 백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 가난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예, 그는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루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큰 틀도 있지만 그날 그날 당한 일과 기분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규정돼요. 그죠? 우울한 날, 억울한 날, 예. 쓸쓸한 날, 또 뭐야 지루한 날. 재미없는 날, 짜증스러운 날, 외로운 날, 예, 괴로운 날, 기쁜 날도 별로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이 되면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규정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시편 기자가 시편 2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시편 2편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고 나서는 2편에서 느닷없이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왜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죠. 그죠? 그들도 네.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왜 화를 내는 거야? 딱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족들은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 거야? 딱 던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방 나라 아니야. 나는 그냥 한 개인일 뿐이지 어떤 민족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우리들은 그냥 그때 그냥 반응만 할 뿐이에요. 그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픽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미워하고 생각이 도무지 없어요. 네. 좀 힘 좀 있으면 힘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걸 꺾으려고 그러고 다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허덕이면서 사는 이유가 이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으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비참해져, 그죠? 네. 예, 돈이 많으면 어떻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예, 들어가요. 예. 다음, 돈을 삶에,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용 대상으로 봐. 쟤하고 사귀면은 뭐좀 될까? 이러, 그죠? 언제든지요. 네. 아, 쟤하면은 안 되겠다. 쟤는 얻을 게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도 포장해서 자꾸 팔아요. 사고 팔고. 그죠? 다시 말해서,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기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왜 기복신앙이 나쁘냐 하면은, 기복신앙. 자, 기복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네. 예. 바로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이, 예를 들자면 연예인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게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네. 예. 이게 인기에 의해서 나를 규정했어요. 하나님, 나 인기 얻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면 이중으로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인기가 떨어짐에 의해서 자기까지도, 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 인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편 2편 1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장 무서워하는, 동시에 아주 희한한 것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은 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죠. 네. 네. 두려워하면 멀리 가죠, 그죠? 네. 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금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알죠? 네. 그 얘기. 던졌는데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아니, 목수 양반 어떻게 알았어?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손바닥 보듯이 보는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갑자기 어부가 고기를 엄청나게 잡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압도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분한테. 이분한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그냥 나를 따라.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간다고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게 경외감. 이게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네? 다음. 그 경외감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신분이나 미모나 어쩌고 저쩌고 너의 삶을 규정하는 게 뭐냐, 다 찾았어요, 그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내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았어요? 네,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경외감으로 너의 삶을 규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절대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시처 목사가, 자, 시처 목사, 그 엄청난 불행을 당한 그 목사님이 이 당한 비극으로 내 가정과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할 거야. 예. 그러고서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은 뭐를 통해서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 거야. 그죠? 억울하냐? 복수는 다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죠? 네. 예, 자기를 다스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슬픔, 토롬, 내게 하거라. 응? 그 다음에 막 이래요. 이게 나중에 이분이 책을 한 권 써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15년 후에 다 행복해. 오히려 더 굳건한. 예. 그러면서 시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무의미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시시할 때도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슬퍼하고 당황하고 그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이야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예, 그걸 갖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예.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기가 아무리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지만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예. 주기도문은 뭐냐 하면은, 주기도문은 뭐냐 하면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시처 목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예,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예, 자녀들도 다 잘 컸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역시 돈으로 내 삶을 계속 규정하고 있는데, 실패로 내 삶을 계속 규정하면서 루저로 보고 있는데, 헛된 인기를 쫓아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뜻을 이루는데 저쪽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불러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하면은 하늘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창출내민 신, 그 모세오경을 그 하늘 이야기 시리즈로 책을 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땅에서 그 430년간 노예,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형석이고 도망간 막 노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막 허둥대면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놔, 수. 아, 겉면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뒷면을 보면 어떻게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가장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왜 저 진해에서 있다가 서울로 왔는지는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죠? 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은 그저 당황만 할 따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요한 얘기는 내 이야기가
하늘 이야기와 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 Almighty God을 잘 섬겨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분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예. 견지냐, 볼견자의 땅지자. 예. 땅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삶은 미로와 같아요. 그죠? 네. 어디로 가야 도대체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보여. 그죠? 왼쪽. 아니, 그쪽 갔지? 그럼 오른쪽으로 틀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또 교회에서는요, 뭐 계시를 받았다, 뭐 동쪽에 있는 대학 갈까요, 뭐 햄버거 샵 할까요, 세탁소 할까요, 물으면 또 기도해 갖고 그게 아니에요. A 대학 갈지 B 대학 갈지 실력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햄버거 샵 할지 세탁소 할지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성을 따져서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잘 벌릴 게 도대체 뭐냐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또 뭐 응답받겠다고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거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왜 꾸미느냐?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했죠. 뭐가 헛된 일이에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 일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일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고, 이익이 생긴다고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100억 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100억 짱나? 1조 원이 있어요. 예수님과 1조 원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요. 내 마지막 선택이야. 아가씨 뭐 할래? 예수님. 예. 아니요. 진짜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왜요? 돈이 정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재능과 또 다른 큰 뜻을 생각하고 매진하거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자족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더니 대장부 인생 이만하면 족하다는 거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헛된 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웃에게 덕 끼치지 않으면,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해도 꾸역꾸역 미어 터져요. 음식점, 또
노래, 뭐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잘 안 되느냐 그러면, 진짜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기의 꿍꿍이 속을 싹 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어? 한 커플만 탁 벗겨내면은 나오거든요. 네. 요즘 사람들이 누군데 그죠? 애들 보세요.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애들까지 그런데 어른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절대성으로 그 사람을 올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복음이 아닌 이야기가 굉장히 교회에서 난무를 해요.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죠? 네. 네. 성령은 그와 같다고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단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 쟤 망했어. 근데 방긋방긋 웃고 있어. 그 알고 보니까 실성한 게 아니야. 그쵸? 무슨 네. 뜻인지 알죠? 네. 저 분명히 슬퍼해야 될 때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늘 이야기를 들려 연결시켜 줬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아. 그러면은 일희일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희일비해요. 저도요. 아무리 멋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인이 보였던 교인들이 안 보이거나 그죠? 헌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뭐예요? 기쁘겠어요? 아니에요. 걱정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빨리 빨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하고 그죠? 다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 그리고 대개라는 뜻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규정되면서 살지 말아라. 네. 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한번 애써보라. 네.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이렇게 이렇게 네. 연결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되고 네.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네. 네. 아버지 거는 네. 자기 자녀들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75세 때 시작했어요. 이삭은 바보였어요. 요 야곱은 있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창고석 값이나 좀 띵겨 먹었지 아버지하고 지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속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요셉은 17살 때 노예였어요. 한 번 노예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비루한 삶조차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 그때 그 일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을 규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규정한 건 나였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가 그냥 올가맸던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제대로 낚였네. 네, 맞아. 주기도문은 주님을 위한 기도야. 그러니까. 맞아. 아, 나도 속으로 너무 뜨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이 다윗의 시는 시편 몇 편일까요? 1번 시편 1편, 2번 시편 8편, 3번 시편 30편, 4번 시편 110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규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